네, 여러분. 저는 지금 병원에 왔는데요. 제가 여길 왜 왔냐면 자궁경부암 주사로 알려져 있는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러 왔습니다.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맞고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. 갔다 올게요. 네, 여러분. 주사 맞고 왔습니다. 저는 이제 가다실 9가를 맞았고요. 뭐 이거 주사가 아프다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주사가 아프다는 게 뭘까? 이 찌르는 게 아프다는 건가? 그랬는데 일단 뭐 찌르는 거는 그냥 되게 작은 통이에요. 그 백신이 주사기 이렇게 해갖고 그냥 팔에다가 놓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금방 맞았고 놔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아프다고 주사가 잘 안 쓰는 팔에다가 맞고 오늘 팔 많이 쓰지 말고 2, 3일 동안 웬만하면 팔 많이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맞은 직후에는 약간 좀 아팠거든요. 뻐근하고.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? 이게 뭐 아파지는 건가? 점점? 잘 모르겠어요. 아직.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하셨고 샤워는 해도 되는데 목욕, 찜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.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를 보고서 맞았고요. 어디 갔어? 이렇게. 아 이게 아예 가다실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. 카드를 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카드 보세요. 이게 뭔가 했더니 이거를 3번 맞아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. 오늘이 4월 6일인데 이제 두 달 후에 맞고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그러니까 6월, 10월에 이렇게 맞는 거래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거 맞으면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? 뭐 여쭤봤는데 그 항체가 이제 생기기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제 한 번 맞으면은 많지가 않으니까 아 이렇게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사를 꼭 맞는 게 좋잖아요. 왜냐면은 이게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사 맞아서 암을 안 걸릴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꼭 맞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진작 맞았어야 되는데 이게 4월부터 가격이 올랐어요, 여러분.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가다시를 가장 저렴하게 맞는 법을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찍으려 한 거거든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주사비가 되게 비싸잖아요. 이게 비급여가지고 되게 비싼데 원래는 이게 가격이 보통은 20만 원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15%가 올라가지고 1회 24만 원이래요, 지금은 다른 데는. 이거를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맞을 수 있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냥 핸드폰으로도 사이트 들어갈 수 있거든요. 컴퓨터로도 되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있어요. 여기서 보면 기관별 현황 정보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동네를 저는 그냥 전체로 할게요. 대전시 전체로 하고 병원도 뭐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전체로 하고 비급여 항목이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가다실 뿐만 아니고 그냥 비급여 항목들을 다 검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면 예방접종료가 있어요. 그럼 여기서 뭐 이것저것 예방접종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가다실 9가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검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병원별로 가격이 쭉 나와요.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오른 가격이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. 그 예전 가격으로 떠 있었는데 대전 보훈병원 여기가 14만 원으로 제일 저렴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보훈병원에 와서 맞은 거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1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이 4만 원을 올린 것 같아요. 그래서 18만 원을 냈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3번을 맞아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데 저는 이거를 검색하는 거를 알고서 너무 꿀팁이다. 저는 그냥 20만 원인 줄 알았거든요. 다 검색을 해보면 최저 비용을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검색을 해서 제일 저렴한 곳에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 맞는 걸 한번 찍어봤는데요. 또 이제 2차, 3차도 잘 맞아야죠.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. 우리 다 건강하게 살아요.